반갑습니다, 여러분. 하진입니다. 줄기세포 배양 앰플 저희가 금요일부터 공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정말 주문 폭주로 채널이 난리가 났는데요. 15개짜리 앰플 같은 경우는 한 병당 줄기세포 배양액이 5만 ppm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한 병당 계산해 봤을 때 한 5,900원 정도에 일주일 정도를 쓰실 수 있거든요. 기기를 이용해서 쓰시면. 근데 15개짜리 앰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수량이 다해서 매진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아직 구매 못하셨으면 빨리 가셔서 구매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5개월, 6개월 돼야 또 5차 공구 수량이 또 마련이 돼야 우리가 또 재구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구 기간 동안 할인 금액 놓치지 마시고 구매를 하시고요. 지금 이제 주일 끼고 한 5일 정도가 지나서 아마도 이젝터랑 구매하신 분들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젝터를 사용해서 쓰는 방법, 손으로 문질러서 쓰는 방법을 손사님들한테 낱낱이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충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충전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배양액 만든 앰플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피부가 우리가 많이 나이를 먹으면서 주름도 생기지만 굉장히 칙칙하기도 하고 지금도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속건조예요. 속건조를 진짜 가장 많이 느끼는데 이 앰플을 바르면서 개선되는 거는 줄기세포 배양 앰플을 많이 찾으시고 또 구매를 하시고 쓰신 분들이 재구매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피부 재생입니다. 피부 재생이 한 병만 써보셔도 내 피부가 달라지는 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와, 피부가 정말 달라져. 그러면서 또 쓰고 또 쓰고 떨어지면 막 안달이 나가지고 우리가 또 언제 공구하냐 막 이렇게들 얘기하시고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부 재생이거든요. 지치고 주름도 많고 영양이 부족한 그런 피부에 고영양 앰플을 피부에 흡수를 시키시면서 그러시면서 피부 관리를 하는 건데 주름도 개선되고 미백도 강화되고 탄력도 높여주고 속건조도 완화하면서 늘어지고 칙칙하고 지저분한 피부를 영양 케어를 해주면서 피부를 굉장히 순환을 활성화를 시키면서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주는 게 바로 줄기세포 배양 앰플인데 우리가 이젝터를 이용해서 쓰잖아요. 이젝터를 권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젝터에는 보시면 빨갛게 이렇게 LED판이 있는데 이게 작은 것 같은데 이 바람 세기가 작지 않고요. 분사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안개 분사를 시켜줘요. 그런 다음에 이 바람을 이용해서 우리가 LED를 피부에 직접 갖다 대면서 줄기세포 앰플을 그냥 문질러서 손실시키는 게 아니라 손을 대지 않고 간편하게 우리가 앰플의 고영향을 피부 깊숙이 집어넣어주는데 LED도 한몫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LED와 바람을 이용해서 모공은 깨끗하게 정화를 시키면서 그 정화된 모공 속에 앰플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젝터를 이용해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충전기 같은 경우도 충전을 하시는 여기 꽂을 수 있게 USB를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밑에는 넓고 위에는 좁아요. 그래서 이제 충전기를 보시게 되면 이 밑에는 넓고 위에는 좁은 충전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끼실 때 잘 안 껴져서 힘을 주거나 꽉 하면 고장의 원인이 돼요. 얘를 이렇게 뉘세요. 뉘인 다음에 요렇게 해서 꽂으시게 되면 요렇게 해서 꽂으시게 되면 그냥 쏙 들어가요. 요렇게 하시고 꽂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손으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고깔이 두 개가 따라가는데 이거는 이제 손으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으로 고깔을 이용해서 짜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거를 이제 피부에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는데 아무래도 안개 분사로 나오는 것보다는 앰플을 더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야 돼요. 얘는 그냥 바르는 거에서 그치시면 안 돼요. 손으로 문질문질문질해서 이렇게 쓰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손의 열 때문에 손이 다 뺏어가고 바로 흡수가 되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젝터를 이용해서 쓰시라고 드리는 건데 혹시나 손으로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은 일단 1차 흡수를 먼저 이렇게 쫙 식혀주세요. 살짝 이렇게 식혀주신 다음에 손에 물을 살짝 묻혀서 두 번째 더 한 번 더 문질러 줘야 돼요. 그래야 앰플이 밖에 남아있지 않고 피부 속 깊이 들어가면서 피부 개선을 기계를 쓰는 거랑 마찬가지로 쓰면서 피부 개선을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줄기세포 배양 앰플은 워낙에 좋아서 사람들이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쓰고 또 찾아서 쓰고 없으면 또 딴 데 가서 또 구매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구매들을 해서 줄기세포 배양 앰플을 쓰시는데 특히나 주름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찾으시고 더 많이 재구매들을 하시는 게 바로 줄기세포 배양 앰플이거든요. 유페이스에서 나온 줄기세포 배양 앰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기존에 3차까지 공고할 때는 여기 한 병에 줄기세포 배양액을 한 병에 1만 ppm을 넣었었어요. 그때도 피부 개선에 피부 변화에 우리가 놀랬는데 이게 한 병에 1만 ppm에서 5만 ppm 5배로 배양액을 더 높여서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러면 이걸 한 병에 5,900원이래요. 이거 1만 ppm일 때도 우리 피부 개선에 도움을 그렇게 받았는데 와, 한 병에 5만 ppm. 상상이 갑니까? 저 상상이 진짜 안 되고요. 이러면 진짜 이거 피부 변화가 얼마나 더 좋겠어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입으로 들어가는 군것질거리 조금 줄이시고요. 앰플 사서 구매해서 쓰세요. 우리 나이에는 주름을 늘 걱정하고 미백도 걱정하고 늘어지는 탄력도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부과에 가서 관리도 받고 성형도 하고 막 이렇게 피부과 관리를 하는데도 돈을 정말 엄청나게 주면서 우리가 그런 걸 관리를 하는데 한 병에 5,900원이에요. 이걸 가지고 쓰는 동안에는 피부 개선이 굉장히 진짜 피부가 좋아지는데 하진님 피부 보면 너무 부러워요. 피부가 뭐 도대체 뭘 발라서 그래요.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라이브 방송 때. 저 소소님들하고 똑같아요. 특별한 거 바르지 않았어요. 게으름이 극치일 때는 천연팩도 2주 3주에 한 번밖에 못할 때도 허다해요. 저도 소소님들하고 똑같은 제품을 쓰고 있고 더한 것도 쓰는 것도 없고요. 특별히 피부과 도움은 저 안 받는 거 아시죠? 피부가 어느 날은 칙칙하고 어느 날은 깨끗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걸 쓸 때는 피부가 개선돼서 굉장히 좋아지고 게으름이 극치일 때는 또 그게 다시 또 올라와서 또 지저분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성 하는 거잖아요. 기능성을 찾아서 우리가 약은 아니지만 앰플을 바르면서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고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면서 주름도 좀 더 덜 보이는 것 같고 탄력도 더 높아서 덜 늘어지는 것 같고 이런 도움을 받고자 우리가 기능성을 사는 건데 가격이 유페이스는 너무너무 착해요. 그리고 이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줄기세포 배양액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보루피린도 들어가 있고 미백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탄력을 높이는 그리고 주름을 개선하는 주름 개선제까지 2종 3종의 기능성을 여기다 한 병에 다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거 쓰면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가격 진짜 너무 착한데 이젝터를 포함해서 구매하시는 게 줄기세포 배양 앰플을 바르고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이젝터를 활용해서 쓰시는 거거든요. 이젝터를 활용해서 쓰는데 가끔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떨어졌을 때 여기다가 다른 거 넣어서 뿌려도 돼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젝터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업체에선 싫어하시겠지만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해봤는데요. 이렇게 맑은 묽은 에센스는 여기다 넣고 뿌려도 돼요.
그렇게 한 번씩 이용하셔도 됩니다. 앰플이 없을 때. 이젝터를 이용해서 구매하시는 거는 앰플이 10개가 따라가고 이젝터가 가요. 택배비 포함해서 18만 9천 원, 30% 할인율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앰플을 우리가 또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10개밖에 안 되니까. 추가 앰플 15개 같은 경우는 택배비 포함 8만 9천 원에 우리가 구매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병당 5,9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 한 병을 가지시면 짧게는 4일에서 길게 쓰시는 분들은 일주일을 뿌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5일 정도 써요. 이게 위에서 아래로 4번 정도 하면 얼굴 전체에 분사가 다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용해서 그냥 쭉 흡수시키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면 흡수가 어느 정도 다 돼요. 시간도 그렇게 걸리지 않고, 가끔은 눈이 하루 종일 피로하고 피곤하고 이럴 때는 눈에다 그냥 일반 바람만 딱 쬐어줘도 눈이 굉장히 정화돼서 시원하고, 눈 속에 까끌까끌한 거 그런 것들 있는 것도 이 바람이 굉장히 세기가 세거든요. 그러면서 LED가 이렇게 얼굴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LED 효과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젝터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고장이 나면 언제든지 업체에서 AS를 해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페이스 줄기세포 앰플 너무나 뜨겁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는 써보신 분들의 재구매, 또 쓰고 또 구매해서 또 쓰고 그 정도로 써보시면 압니다. 피부의 혁신, 인체 태초의 정말 생명력을 앰플 하나에 정말 그대로 온전히 담아낸 유페이스 줄기세포 배양 앰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공고는 요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공고 날짜 꼭 기억하셨다가요. 잊지 마시고 구매하셔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페이스 줄기세포 배양 앰플 우리가 쓰고요. 피부도 젊어지고요. 주름도 덜 생기고 아름다운 피부로 우리 함께 늙어가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